전에 이제 좀 공개를 저에게 하셔야 될 게 좀 있으시죠? 성적표를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. 프리티의 에스더. 안녕하세요. 프리티 에스더 마마예요. 지금 아침 이제 8시인데요. 오늘은 에스더 중학교 들어가고 첫 방학식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수다씨? 수다씨? 일어나세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이니 얼른 일어나세요. 죄송한데요. 얼굴을 도대체 프리티 에스 채널인데 왜 얼굴을 계속 가리면은 우리 부태님들은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가. 못생겼다고요? 그 계속 가리시고요.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? 방학식 날 아침인데. 저 여행 갑니다. 방학하는 날 바로 여행 가시나요? 좋겠어요. 어디로 갔는데요? 그래요? 지금 남은 짐도 싸야 되는데. 싸시면 되는데 왜 안 싸시고 자꾸 얼굴만 가리고 계시죠? 쌀게요. 네? 짐 싸신다고요? 자, 어제 밤에 다니엘이랑 에스더가 대충 막 짐 엄청 후다닥 후다닥 쌌고요. 자, 얼굴 잠깐 보여주시죠. 옷 갈아입어야 돼요. 알겠어요. 저 얼굴은 언제 봐요? 네, 옷 갈아입으세요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좀 가시는 거예요? 근데 오늘 우측 가방이 없어요? 성적표만 받는 거라서. 성적표만 받는 거예요? 오늘? 드디어 성적표 나오나요? 이 가방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? 성적표 안 들어갈 거긴 하네. 쌤이 가방 들고 오라고 해갖고. 네네네네. 자, 가시는 거예요? 자, 그러면은 잘 가시고 좀 이따가 만나요. 방학식 잘 하세요. 네. 네네네네. 좀 이따 만나요. 자, 에스더 드디어 자기 끝나고 왔는데요. 비가 와가지고 많이 기다렸어요? 상장 받았어요? 자, 일단은 그러면 출발하시고 우리 휴게소에서 잠시 좀 이따가 만남을 나누도록 할게요. 자, 출발입니다. 자.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벌써 와버렸네요. 원래 휴게소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촬영을. 네네. 그냥 바로 숙소로 왔습니다. 휴가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저희 이렇게 숙소에 2시간 달려서 왔고요. 어떠세요 기분이? 너무 좋고요. 일단 열심히 놀아볼 생각입니다. 그 전에 이제 좀 공개를 저에게 하셔야 될 게 좀 있으시죠? 성적표를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? 일단은 가봐요. 일단은 가서 공개 좀 해줘요. 자, 성적표는 사실 제가 받았는데 지금 차에다 어디 놓고 내려가지고 공개할 수 없어요. 아직 1학년이라 그냥 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저도 못 봤거든요 제 성적표를. 자유학기제여가지고 뭐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을 받았거든요. 상이요? 네. 오. 상 2개 받았는데 그거랑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. 네네. 파파가 구겨질까봐 아까 바로 학교에서 오면서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셨네요. 무슨 서류 가방입니까? 진짜. 두 개는 사셨어요? 뭐예요? 상장이 뭐 무슨 상장이에요? 도코 활동 장려상. 오, 박수. 박수 좀 쳐주세요. 다니엘 씨 누나 상장 받았대요. 우와. 이거 무슨 상이에요? 봉사상. 봉사상. 꽤 의미 있는 상이네요. 요번에 하나 지금 부회장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? 학급에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. 저번에도 상장 3개. 그러니까요. 이번에 상장 3개 받으셨네요. 축하해요. 잘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중학교 첫
방학을 맞으셨습니다. 기분과 네네네네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. 일단은 한 달 동안 그 생각이고요. 일단 공부는 그냥 접어두고 일단 노는 게 내 목표입니다. 아 근데 방학이 얼마나 돼요? 딱 30일이거든요.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. 안 돼, 안 돼.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상당히 짧더라고요. 저희 학교는 빨리 방학했다가 빨리 개학해갖고. 팀분들도 이제 곧 방학하시고 이제 다 방학 기간인데 열심히 보내시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 요즘 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. 네, 모두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. 안녕. 다니엘도 안녕.